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자, 그럼 오늘 증시에 한번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 또 미국 증시, 지난밤 미국 증시도 정리를 좀 한번 해보면서요. 네. 오늘은 이분이 나오셨습니다. 교보증권의 DCM 본부 김광훈 부장님 다시 뵙네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부장님과 함께 지난 방송 나가시고 어떻게 좀 어떻게 효과가 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예, 저, 그, 연락도 많이 왔고요. 특히, 제가 연락이 끊긴 지 고등학교 친구인데, 한 3년 동안 연락 끊긴 친구가 있었는데, 네. 아부다비에서 있더라고요. 그 아부다비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네. 이거 보고, 네. 이제, 그, 제 블로그 이렇게 검색을 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네. 와. 아부다비요? 예. 정말 많이 글로벌하게 와. 보는구나 하고, 네. 생각도, 예, 3% 위력을 느낀. 네. 고등학교 이후로 처음 연락이 온 친구가 예. 아부다비에서. 네, 아부다비에 보시는 분 혹시 계심 지금 저 손 예.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예. 네. 자, 오늘 우리 김광훈 부장님과 함께 예. 일단 뭐 미국 시장부터 한번 네. 살펴봐야 되겠죠. 좀 천천히 해보죠. 뭐. 네. 예, 일단 뭐 증시 그 잠깐 살펴보시면요. 뭐 다우는 마이너스 0.85% 하락했고요. S&P 500은 0.38%. 나스닥은 0.43% 상승했습니다. 올랐죠, 이렇게. 오히려. 예. 예. 혼조적 분위기를 보였는데요. 이제 혼조적 분위기 보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시장 주목했던 게 이제 경제 지표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미국 경제 지표. 일단 GDP 나왔습니다. 네. 2분기 GDP 나왔는데 연율로 32.9%나 감소했습니다. 이게 47년 집계 이후에 예, 73년 만에 최악의 예. 예, 지표를 기록한 거라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근데 부진은 예상됐었지만은 실제 눈으로 보니까는 예, 또 시장은 또 실망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부 내역들을 한번 살펴보면. 뭐가 그렇게 안 좋았던 거예요? 가장 이제 또 안 좋았던 게 개인 소비 지출. 예, 뭐 네. 갇혀 있었으니까. 예, 네. 이게 34.6%나 급감하면서 마찬가지로 사상 최고치로 감소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당연히 그 다른 각국 교역들이 다 막혀 있었으니까 수출, 수입 다 급감했습니다. 예, 그리고 뭐 물가도 뭐 좋을 리는 없었고요. 예. 예, 뭐 이런 식으로 다 안 좋게 나오면서 예, 시장은 이제 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예. 그리고 동시에 비슷하게 나온 게 이제 고용지표가 또 나왔었거든요. 예. 주간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 이게 또 이제 예상치보다 이제 상회하면서 또 이거 상의하는 게 안 좋은 거니까요. 예, 예. 나 실업자다 이런 거니까. 예, 예. 고용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게 계속 감소하는 수치였는데 2주 연속 감소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르게 이제 이거 말고 또 보는 게 이제 일주일 이상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게 이제 연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는 게 있는데 네. 이것도 이제 8주 동안 감소하다가 8주에 이제 최대 폭으로 이제 증가하는 예. 모습 보이면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것도 이제 보면서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게 이제 7월 말에 이제 그 재정부양책을 이제 지금 민주당이랑 공화당이랑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지금 제일 쟁점되는 게 이제 지금 추가 실업수당 600달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쟁점이 되고 있는데 공화당 같은 경우는 더 주지 말자. 그래야지 빨리 일자리로 돌아가니까. 그다음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도와주자. 이러면서 이제 지금 마찰을. 근데 그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르네. 우린 여당이 더 주장하는 거 하고 예. 야당이 뭐 왜 이렇게 물쓰듯이냐고 그러는 네네. 건데 그날은 좀 다르네요. 그러니까 재정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정 적자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제 전통적인 그런 이제 당 간의 그런 차이가 좀 있겠죠. 예, 차이가 있는 것도 네. 보실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이거 실업수당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 민주당은 또 분명히 이거 보고
이제 봐라 실업수당 이제 지금 늘어난 거 보면 실질자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더 줘야 된다 이런 네. 분위기를 강화하는 지표였을 거고요. 예. 공화당 입장에서는 거 봐라 실업수당 이렇게 많이 주니까 일자리로 가지 않지 않냐 예, 이러면서 주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렇군요. 지표로서 해석되지 않나 예.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9시 한 반경에 이 두 개가 나오면서 일단 되게 신경이 쓰인 상태였고요.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전에 또 하나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시장을 약간 신경 쓰인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밤 9시 분경이니까 예, 예. 개장 전이죠. 예, 맞습니다. 예. 트위터에 이제 글을 올렸는데요. 네. 보시면 뭐 우편 투표로 이제 선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사기 투표가 될 거니까 시민들이 안전하고 이렇게 느낄 때까지 이거 연기하는 거 어떠냐? 대선을 예, 그런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뒤에 뉴스 해석 보셨겠죠. 이건 뭐 대통령한테 연기 그 있는 권한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서 뭐 그런데 하필 왜 경제 성장률 32% 마이너스 나는 날 거의 비슷한 시간에 곧 바로 직전에 이 트윗을 날렸을까? 이게 경제성적표 최악의 경제성적표 보고 받았을 거 아니야. 그걸 좀 가리고 싶었나? 아, 그런 거 아닌가? 예,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자신의 이제 안 좋은 자기의 성과 안 좋은 거에 대해서 막는 것도 있었을 거고 그다음에 그 시선을 돌리고 싶은 거 그다음에 네. 이제 공화당 이제 자기 지금 바이든한테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지지자들 결집하는 그런 영향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네. 이제 또 계속 코로나가 지금 미국 지금 계속 확산세가 주춤한 경우는 아니고 계속 확장되는 경우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연기하면 어떻겠냐 네. 하면서 자신에 대한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자기의 연기를 하자고 했는데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 민주당 탓 아니냐? 이러면서 또 남 탓할 수 있는 예,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잖아. 코성을 미리 깔아놓은 거다. 예, 예 그럴 수 있는 예,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장 마감하고 또 그 한마디 했더라고요. 예, 뭐 이렇게 대선이 연기되기를 자기가 원하는 건 아니고 다만 이제 우편 투표가 그게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간을 본 거네요. 예, 근데 뭐 다들 기사 나오고 있지만 우편 투표를 하게 되면은 젊은 층이랑 이제 흥계층들이 많이 투표율이 높아지니까 트럼프로서는 정말 싫은 예,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예. 예, 이런 가운데 이제 뭐 장이 시작했는데 초반에 장세가 이제 약했죠. 예, 장이 약했는데 이제 그러면서 다우랑 S&P는 하락을 했는데 나스닥은 처음에 약했다가 뒤에 치고 올라가거든요. 네. 뭐 아침에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장 마감 후에 주형 대형 기술주들이 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고요. 그래서 나스닥 선물이 뭐 많이 급등하다가 예, 조금 빠지면서 뭐 1%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까지 봤었는데요. 뭐 애플이라든지 그다음에 알파벳, 페이스북, 그다음에 아마존 등 다 실적은 괜찮았고요. 눈에 띄는 건 이제 애플 정도 눈에 띄는데요. 그 애플이 왜 4대1로 액면 분할을 한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애플은 전통적으로 주가만 오르면 액면 분할하죠. 몇 번 했거든요. 네, 네. 지금 다섯 번째 액면 분할이라고 하던데 개인 투자자들 좀 들어오라고 그런 적극적으로 액면 분할하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뭐 결과는 좋았던 것 같은데 네. 뭐 삼성전자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 보셔서도 알지만 네. 더 이런 상태에서 더 한다고 좋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또 상황은 다를 것 같은데 일단 뭐 시장은 예, 개인 투자자들 많이 참여할 거로 보고 좀 환호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도대체 여기는 얼마인 거예요, 지금 주식이? 원래 예를 들면 뭐 5,000원이었다가 뭐 1,000원 됐다가 뭐 500원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여긴 뭐 여기 원래 1불로 시작하나요? 예, 지금 그리고 예, 400달러가 지금 돌파하면서 아예 처음 보는 주가였는데 예. 예, 이거 이제 4대 1로 분할한다는 거니까 예, 사실 400달러면 좀 비싸긴 한 거니까. 예,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지금 네. 가장 중요한 문제죠. 이제 부양 체계 관련, 재정 부양에 관련 지금 협상 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일단 7월 말에 이제 추가 실업수당 만료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금 여전히 뭐 간극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맥코넬 공화당 상원 대표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이제 부양책 협상을 거부했다면서 이제 발언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백악관 비서실장이죠. 메도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업보험에 대한 이거 차이를 좁히기는 좀 늦었다고 말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협상을 좀 희망해본다.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뉴스들 보셔서 알겠지만요. 오늘까지 이제 만료가 되고 나면은 이제 간극이 생기는 건데 그러고 나서 대부분 이제 8월 달에 이제 8월 초에 이제 의회가 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예. 그 전에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는 네. 뭐 이건 큰 그,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게 휴회 같은 경우에 연기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네. 그 다음에 만약에 뭐 휴회 상황이 있더라도 뭐 다시 열어가지고 오픈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자체가 큰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근데 이제 장 마감 후에 이제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마디 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일단 추가 실업 수당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확대를 원한다면서 한 발 좀 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람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지켜보고 계실 텐데요. 개인적으로 이게 공화당이 이길 수 없는 싸움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일단 실업 급여 받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인데 그렇죠. 예. 이런 분들한테 이제 600불 추가로 준다는 건데 그럼 이제 당연히 이제 주는 쪽에 예, 네. 많은 그 혜택을 받기도 하겠지만 제가 한번 보니까는 이 600불을 받는 인구가 한 2,500만에서 추산인데 3천만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게 지금 인구가 3억 3천 이 정도 되는데 네네. 이 중에 이제 그 미성년자라든지 투표권 없는 사람 이렇게 빼고 나면은 이게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꽤 많은 퍼센테이지가 되는데 대선 앞두고 과연 이 표를 포기할 수 있을까 생각한다면은 공화당이나 트럼프 쪽에서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럼 결국 예, 뭐 선의 쪽을 주장하는 민주당 쪽으로 좀 협조를 하는 쪽에서 네. 약간 양보하면서 합의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일단 네. 뭐 쉽게는 안 되고 갈 때까지는 가보겠지만 좀 결국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자, 그러면 보시면 이게 왜 중요한지 보시면 오늘 지표와 또 연관될 수가 있겠는데요. 네네. 오늘 GDP 보시면 아까 소비 지표가 되게 부진하게 나왔던 그렇죠. 거 보실 수 있고요. 최악이죠. 예, 예. 그럼 이제 소비 지표가 부진하면은 기업들도 안 좋은 거고, 예. 그럼 이제 소비 지표가 안 좋다고 하지만 결국 이 돈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 소비해야 되는 거니까 예, 소비 지표 안 좋아지고 기업들 실적이 안 좋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 돈으로 대부분 이제 월세나 집값 이제 모기지로 대출한 걸 내는데 그것 또한 이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주택시장은 되게 탄탄한 편인데 네. 그것 역시 또 걱정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계속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여튼 이런 식으로 예, 지표 안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양책에 대한 우려가 있는 가운데 예, 그 기업 실적에 대해서 실제로 좋게 나왔고요. 하면서 나스닥은 계속 상승하는 모습이었고 네. 예, 나머지는 뭐 하방 압력 받으면서 금리는 어땠습니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좀 장기물 위주로 하락했는데요. 예. 2년물 같은 기준에는 1BP, 그다음 5년물 2BP, 뭐 10년물 한 2.6BP 정도 하락했고요. 30년물 한 3BP 가까이 하락하면서 네. 장기물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한 우려감, 그다음에 경제 지표 부진, 이런 그다음에 예. 주가가 뭐 강세를 보이지 못한 하루 때문에 예, 좀 하방 그러니까 금리 그러니까 장기물 위주로 하락 마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유가가 많이 떨어졌더군요. 예, 유가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실제 그 증시 같은 경우도 에너지주가 되게 많이 떨어지면서 예. 사실 증가 주식 그 다우와 S&P 하락의 예, 기폭제로 작용했었고요. 네. 예, 그러면서 또 마찬가지로 유가가 하락하니까 인플레 가장 민감한 장기물 쪽 30년물 이쪽이 금리가 많이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 예. 오늘 FOMC 회의가 있어요? 아, 어제 했었죠? 예, 어제 했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FOMC 회의 같은 경우에 잠깐 어제 말씀 아마 하셨을 것 같긴 한데요. 잠깐만 네, 뭐 네. 그냥 말씀 잠깐만 드리면은 이게 이제 아까 김일구 사모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미국 코로나 상황이 지금 점점 악화되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제 중서부 지금 이제 남부 지역을 이어서 중서부 지역도 확산되고 있다고 하는데 왜 FOMC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냐면은 어제 이제 그런 말을 성명서에 그런 말을 넣었거든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냐면 이제 경제 이제 전망의 경로는 바이러스 진로에 의해서 크게 좌우될 것이라는 말을 넣었기 때문에 FOMC가 이제 계속 그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는 좀 보셔야 될 것 같은 네. 예, 아예 못을 박았기 때문에 네. 그런 모습이고요. 그런데 지금 뭐 악화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것도 재밌는 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악재긴 할 텐데 네. 장기적으로도 악재겠죠. 왜냐하면 잠재 성장 효과도 관계가 되니까. 근데 중기적으로 또 악재로 접근해야 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일 수 있는. 왜냐하면 어제 이제 FOMC가 되게 비둘기적으로 나오면서 무엇이든 뭐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네네네. 했기 때문에 또 추가 부양 수단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 뭐 이게 무조건 악재라고 하기에는 또 지켜봐야 하는 네, 그런 모습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전달을 해주셨네요. 이게 보니까 그 외에도 자료가 많은데 시간이 또 우리 김경환 부장님 또 일하러 가셔야 될 시간이니까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하죠. 네, 오늘 증시 또
정리해 주신 교보증권 DCM 본부의 김광훈 부장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